네, 어젯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충돌했습니다. 4시간 가까이 대치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왜 그랬는지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근처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람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 사이엔 바리케이드와 경찰관들이 자리했습니다. 네, 소녀상을 에워싸고 이렇게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는 양쪽으로 나눠서 구호를 외치면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탓에 소녀상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어젯밤 보수단체가 정의기억 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기습 시위를 진행하며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을 지지하는 시민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시작된 양측의 대치는 4시간 넘게 진행돼 오늘 새벽 2시가 넘은 뒤에야 일단락됐습니다. 앞서 양측은 경찰에 집회 및 시위 신고를 냈는데 보수단체는 자신들이 한 발 앞서 신청해 우선순위인 만큼 자신들의 정당한 집회를 경찰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정보관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입을 해서 저희... 반면 진보단체 측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녀상에 위해를 가했었다며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자들은 소녀상을 불도저로 밀겠다고 협박하고 작년 11월, 재작년 여름에는 내내 이 소녀상에 들어와서 소녀상의 망치 테러, 차량 테러를 가했던 자들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한편 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체증을 진행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